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사랑을 받았던 원조국민 여동생 가수 겸 탤런트 이희정님이 태극도령 상담소에 다녀갔네요. 과거 뇌종양 투병과 고관절 수술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은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2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망설로 인해 마음고생도 많았으며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중에도 엄청난 인내와 고통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방송된 채널 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도 이희정은 과거 불거진 자신의 사망설에 대해 나도 깜짝 놀랐다. 아직도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사망이 뜬다며 당시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은 건 맞다. 저는 뉴스를 보고 제 진단 결과를 알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종양 판정을 받은 이희정은 마비된 몸을 이끌고 당시 출연하던 드라마 마지막 촬영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촬영 당시 앉아있을 힘이 없어 다리를 끈으로 묶고 연기하며 마무리를 했다 합니다. 이 부분만 보아도 시청자들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투철한 직업정신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투병 중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동료들은 홍석천 오빠와 배우 권상우 씨를 비롯하여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의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일을 할 수 없으니 그 친구들도 버리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언니 죽을 때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옆을 지켜준 사람들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악착같이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희정님은 이제 건강하다.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완전히 회복한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뛰어난 입담으로 홈쇼핑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홈쇼핑 완판녀로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스타가 여기 태극도령 상담소까지 내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강 직업 인생 문제 등등 편하게 대화를 하고 갔습니다. 성격도 밝고 건강도 좋았으며 힘들고 어려운 고비는 모두 끝나고 좋은 운이 들어있으니 앞으로는 국민여동생 이희정님 인생길에 행복한 일만 생기길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